제가 2018년도에 창업했을 때는 혼자였었는데 지금은 결혼도 했고 되게 예쁜 아들 둘이 있습니다. 그때는 참 창업이라는 그 결단이 되게 큰 결단이었는데 막상 아이돌을 키우다 보니까 창업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. 네.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것들도 많고 또 즐거운 것들도 항상 옆에 있는 것 같다.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증상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과 병원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수익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의료법상 특정 병원을 소개하거나 유인할 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좋은 병원을 연결하더라도 거기서 수익을 참 만들어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, 그때 저희가 좀더 건강검진을 더 집중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고민과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의료법 리스크가 계속 존재해왔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를 만들면서도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을까라는 사실 두려움들이 항상 같이 존재해왔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또 건강검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더 예방관리 측면의 의료 서비스들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긴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더 다양하게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해보고 그때 많이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. 18년도 한 말에 저희 서비스를 되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.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사업에 대한 얘기 거의 묻진 않으셨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참 많이 질문을 주시고 바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해주셨거든요. 실제로 병원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연말에 다 고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연초나 연중순에는 사실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쏠림 현상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해주셨었고 실제로 이제 의사분들도 환자들을 보다 보면 3분 진료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. 워낙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짧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초반에는 최대한 환자들의 증상 정보를 우리가 미리 수집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의사분들에게 제공했을 때 짧은 시간이더라도 되게 효율적으로 문진을 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들었던 생각은 단순히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또 의사 혹은 간호사라든지 다양한 의료인들에게도 또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마 이제 앱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앱 서비스는 사실 한번 출시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계속 고객 경험도 개선을 해야 되고, 추가적으로 기술도 개발하고, 뭔가 디자인도 신규로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실 처음에 출시했을 때 당연히 만족도는 높지 않았어요. 예,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서비스를 좀 개선해 나갔던 것 같고, 갈수록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초반에 앱 서비스를 설계를 했을 때와 지금 이렇게 서비스가 커질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리팩토링이라든지 혹은 일부 다시 또 새롭게 서비스를 만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참 우여곡절과 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럴 때일수록 결국 위기를 잘 이겨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태도 그런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시리즈 A에서 저희 건강검진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발견을 했고, 또 이번 시리즈 B도 굉장히 운이 좋게 잘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통해서, 실제로 건강검진이라는 게 정말 어렵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
되게 쉽고 편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객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더 많은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졌지만 저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 서비스가 이렇게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을지는 사실 꿈에도 몰랐거든요. 결국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믿고 끊임없이 좋은 서비스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